안녕하십니까. 올해 씨감자를 한 씨감자가 아니고 봄감자를 심기 위해서 엊그제 농협에서 20kg를 샀습니다. 수미감자를. 오늘은 심기 전에 감자 절단과 절단면 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씨감자를 준비를 합니다. 감자가 크기 때문에 토막 정도 내 가지고 마대자루에 넣어서 한 2-3일 자른 면을 가물게 하기 위해서 한 2-3일 그늘에 두라고 해서 마치 준비된 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싹이 여러 개 났습니다. 이거는 너무 커서 통째로 심어도 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개 정도로, 이 좀 작은 거는 두 개만 하면 되겠고 좀 큰 거 이런 것은 네 개 정도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. 그렇게 잘라도 이렇게 잘라면 안 넣으면 그냥 하면 되겠다. 국물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. 한 두 개 정도 마시면 되겠다. 잘리면 생각보다 안 묵직하고 있어. 봄감자용이 뭐 겨울감자, 가을감자. 가을감자. 왜? 어차피 100일만 자란다면서. 뭐 봄에 남가고 막 그런 게 좀 틀린가? 맛이 좀 다르나? 네, 감자를 다 잘랐습니다. 마대자루 넣어갖고 그늘에 2-3일 치유를 시키라니까 2-3일 정도 그늘에 놔둬 보겠습니다. 절단면을 나는 뱃집을 태워가지고 뱃집으로 소독을 했다고 했는데 요즘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늘에 일단 며칠 놔둬 보겠습니다.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